나만의 상점? 빙하에 올라프 제발. 빙하에 올라프 제발. 뭐야 이거? 아 우리 제발 올라프 제발. 아 T1 올라프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스킨이에요. 대가리 찍을 때 꽝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가 약해. 찰지지가 않아. 아무튼 저는 저 스킨 별로 안 좋아합니다. 꿀잼 티모를 사셨다고요? 왜요? 보고 싶었다고요. 아 우주챙아 올라프님, 네, 3만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이 너무의 텐션이 느껴지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후원도 해주셨으니까 빡겜 한번 가볼게요. 다리우스? 양성연구님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담배값에 500원 더 추가한 엄청난 후원 금액이네요. 고맙습니다. 달라붙는 애들이 많은데 선포갈까? 우파는? 다리우스, 우디르, 자크 다 달라붙으니까 선혈 아니면 발걸음 분쇄기 중에서 일단 상황 보고 가보겠습니다. 블리츠는 인베지, 애니비아 빼고는 딱히 거슬리는 애가 없어요. 올라프 궁극기 그 언제 패치하냐? 애니비아 벽 부수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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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일단 두번째 부시로 갑시다. Q 배운 것 같은데? 벌쩍 있는 거 볼까? 아비. 아 뭐야 한 개 먹었어? 허허. 일단 도란검 다리우스 이거는 1레벨에 좀 불리해요. 이러면 제가 W 배워주고 자. 아니 다리우스 저거 사거리가 너무 긴 거 같아. 안 달릴 것 같은데 달릴 때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다리우스입니다 이 친구는. 도란검 딱 들고 와가지고 어 유채와 풀 다 뺐고 아주 꿀이네요. 저리 가! 이 짐승 새끼 이거 어? 이거 원래 다리우스가 이겨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다리우스가 약간 망설였어. 그 잠깐 망설이는 게 이게 승패에 영향을 주죠. 자, 자. 아, 점화석 있으면 내가 지금 싸우는데 점화석 못 뽑은 게 조금 아쉽다. 오케이, 알아서 잡고. 뒷전멸 아니에요, 여러분들. 뒷전멸 아닙니다. 앞전멸이었어요. 채굴 한 개 되나? 솔킬 한번 했으니까 채굴 하나 먹을 자격 있죠 저는? 한 개만 더? 아 된다 된다 오케이. 자 요렇게 라인 클리어 해주고 집에 간 척 하다가 꿀열매 있으면은 없네요. 아니 나 롱소드 가자. 다리우스는 딜로 찍어 눌러야 돼. 오 나이스. 너무 좋고 뭐야. 자, 어 잠깐만 나 렉 걸린다. 아 나 핑이 너무 높아 얘들아. 오케이 복구 완료. 핑 복구 완료. 6렙이 제가 먼저 찍히니까 또 킬을 한번 노려볼게요. 일단 시간 좀 벌다가 들어가면 좀 위험해요. 다리우스 Q가 쿨이 돌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좋아요. 자 솔킬 한 번 더 했으니까 채굴 한 번 더. 아이 달달해. 그리고 다리우스 유채 없으니까 꿀열매 먹고 또 죽여버립시다. 꿀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저한테 쿠키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프리징 하고 있으면은 다리우스가 꼴 받아가지고 앞으로 온단 말이야. 이제 궁쿨 돌죠?
오케이. 다음 템으로 구원 선혈 가봅시다. 형님, 이제 올라프도 발분 가나요? 너무 궁금해요. 발분도 괜찮아요, 올라프. 그냥 발분 아이템 자체가 좋아, 지금. 다만 약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쓰기 싫은 건 있어요, 제가. 그 약간 멋없잖아, 아이템이. 그쵸? 나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지? 아이템이 멋이 없어. 까비. 아니 애니비아 벽 왜 파괴가 안되냐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님들? 올라프 궁극기가 모든 방해 효과를 무시하는 건데 애니비아 벽에 왜 막혀? 말이 돼? 이거 보세요. 이동 불가 및 방해 효과를 제외.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놔주면 안 돼? 아! 이걸 쿼드럭키를 뺀다고? 채굴이나 먹자. 아우 달달해. 한 개 더? 포탑도 깨고 가자. 그래 한 개만 더. 까비. 자 이렇게 정신없이 싸울 때 여러분들 이때 솔킬을 노려야 돼요. 사람들이 이때 방심하기가 쉽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카이사 자크 딱 죽이면 게임 끝나겠죠. 어? 이제 어? 뭐야 옷들이 있어? 3대1도 이길가도 여기 다리울 수 있고. 여기? 좋아요. 나이스. 아이고 이제야. 오 만년설이 있네. 이 빙다 새끼가 일로와 일로와. 빙닭 새끼가 일로와. 알았어 알았어. 바론을 가볼까 친구들? 아니 바론. 네? 선생님들 바론. 바론 안갑니까? 아이 맛있어. 야 블리츠가 카이사 이길 뻔했어 방금. 하층민들이 알아서 잘 하네요. 가베. 가베. 좀 무리했다. 와 뭐야 투패 뭐야. 한 대 큐. 아 이거 살면 진짜 페이커 인정. 아 이거 살면 페이커다. 아 잠깐만 이거. 아 까비. 아 너무 잘했는데.
자, 넥서스 파괴 1관왕 아시죠? 넥서스 파괴 1관왕 갑니다. 아! 야, GG. 누렁이 명예 주려고 했는데 안 줘야겠다 이거. 다른 애 누구 있어? 아, 블리츠 잘했죠? 블리츠 줄게요. 자,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과연 진짜 리더였을지. 자, 뻔하죠? 그렇죠. 챔피언에게 가한 총 피해량 1등 1관왕. 챔피언에게 가한 물리 피해량 1등 2관왕. 챔피언에게 가한 고정 피해량 1등 3관왕. 적에게 가한 고정 피해 1등 4관왕. 포탑 말고 이제 목표물을 넘어서 회복량 말고 이제 받은 피해량 중에서도 어떤 받은 피해량? 적에게 받은 마법 피해량 1등 아군 5관왕. 그 다음에 적에게 받은 고정 피해 1등 아군 6관왕. 자신에 대한 피해 감소량 1등 7관왕. 획득한 골드? 그렇죠. 8관왕. 시야 점수? 꼴등 9관왕. 그렇죠. 파괴한 와드 꼴등 10관왕. 제어 와드 구매 0. 카이사와 공동 꼴등 11관왕. 자, 그 다음에 자 11관왕이고 아, 그렇죠. 최대 연속킬 1등 12관왕. 그리고 최대 다중킬 1등 13관왕. 그리고 데이터 한 번 더 봐야겠는데 뭔가 더 있을 거예요 분명. 자, 대전 기록 들어가서 그래프에 사용한 골드? 그렇죠. 1등 14관왕. 자, 14관왕 봅시다. 호칭이 뭔지. 그렇죠. 아군뿐만이 아니라 적군도 별표, 적군도 존경심을 표했다 나한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아군이 같은 팀한테 명예를 주면서 칭찬하잖아요. 근데 압도적으로 잘하면은 이제 적군도 나한테 존경심을 표하는 거지. 그쵸잉?